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이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소스 오디오 공식 수입처인 라이딩 베이스의 대표님이시며 현재 프리버드 기어타임즈의 간판 진행자이신 강창룡 대표님을 모시고 소스 오디오의 C4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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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또 이렇게 놀러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뭔가 궁금했어요. 네.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 적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같이 가는 거죠.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아, 그래도 약간 네. 그냥 완전 그런 적 개념 말고 게임에서 같이 있을 때 네. 체스에서 상대편을 네.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한데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여기가 아늑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쪽 공사하느라 어수선하거든요. 아, 근데 네. 엄청 지금 그 프리버드 쪽도 그 네. 영상 컨텐츠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엄청 크게 공사를 또 예. 진행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지금 한 달 반째 지금 소식이 불러주질 않아서 저희가 제가 또 이렇게 또 놀러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네. 언제 한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네.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원은 아니지만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진행을 해볼 게 이 C4 네. 인데요. 저희가 이제 리뷰하다 보니까 주관적으로 이펙터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 저희도 굉장히 많은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들을 다뤄봤었는데 저희가 극찬을 하고 넘어갔던 이펙터들도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스 오디오 이펙터의 대표적인 특징과 가장 큰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일단 장점이라고 한다면 수입사 제가 장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디지털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파손이 되게 되면 AS가 절대 불가합니다. 이거는 네, 뭐 네, 어디 네. 샵에 가서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없어요. 어렵죠. 뭐 저 같은 경우에 리페어 제품을 직접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기도 해서 기판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워런티 안에서 망가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비자 과실이 아닌데 뭔가 이거 이상하다 싶을 때는 1년 안에서는 무상 맞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디지털 이펙터 쓸 때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거 AS 관련에 대해서는 네네네. 라이딩 베이스가 책임지고 있다는 게 일단 강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회사 자체를 봤을 때 강점은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멀티 팩터들에 대한 요새 전체적인 환경이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다든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컨트롤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지금 네네네. 와서 심지어는 헤드러시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패널이 달려서 그쵸, 그쵸. 너무 컨트롤이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이펙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비용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들은 이제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꾹꾹이로 쓰려면 그냥 앱 없이 꾹꾹이로 쓰고 쓸 거면 다양하게 내가 조성해놨으니까 너 입맛대로 골라봐요. 컴퓨터에서도 제공이 되고 핸드폰으로도 제공이 네네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소비자의 성향에 따라 애날 없어도 돼라는 사람도 쓸 수 있고 네네. 좀 딥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컴퓨터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그다음에 그냥 핸드폰 갖고 가볍게 공연장에서 빨리 해보고 싶은 사람들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라는 거죠. 네네. 참 소비자 친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AS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수입하시는 분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네네. 대표님께서 직접 그 부분을 책임을 지고 워런티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시기 때문에 국내 연주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소스 오디오를 구입했을 때 좀 더 혜택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직구족들은 받을 수 없는 그런 혜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 보니까 직구에서 누가 33만 원을 띄웠어요. 저보다 3만 원이 싸더라고요. 하지만 AS에서 그 3만 원은 글쎄요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뭐 결코 그렇죠. 뭐 비싼 건 아니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무상 해결이 될 그쵸, 그쵸. 부분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품 내는 데서 이렇게 버즈비를 통해서든 프리버드 통해서든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게 상관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유통 끌려지게 얘기하셔도 예, 됩니다. 예, 이 정식 유통처에서만 구입하신 것만 증명만 되면 그런 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스 오디오의 제품들을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다루어 보면 이 뉴로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PC를 이용을 해서 연동을 할 때 다른 일반적인 이런 외부 기기들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앱들보다 굉장히 뭐랄까 탐구적이고 굉장히 광범위하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뭔 말인지 저도 딱 와닿는데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공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뷔페를 차려놓고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다 갖다 놨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서 한정된 기능만 사실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 이미 써보셨겠지만 이거 만지기 귀찮은 사람들은 이미 해외 유저들이 만들어놓은 거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쓰기도 하거든요. 네. 이미 충분히 좋아서 네네네.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 굳이 딥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알아두면 좋은 게 많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은총 씨랑 저랑도 이제 시간이 리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한정적으로만 보여드릴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표님을 모셨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여러 네.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소스 오디오 C4 같은 경우는 강경현 대표님께서 완벽하게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좀 부담을 더 내요. 네네. 컨트롤부부터 소개를 예. 좀 부탁드리고 다양한 기능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C4 때문에 제가 오늘 온 건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옆에 있는 이 네메시스 딜레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앱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 있는 것만 써도 충분히 좋기 예. 때문에 앱 안에도 더 많이 있지만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쓰다가 지쳐서 사실 네, 안 쓰게 맞아요. 되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사실 이것만 갖고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인풋과 믹스 컨트롤 1, 2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앱에서 컨트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컨트롤 1, 2도 컨트롤 1, 2에 무슨 기능을 내가 넣어주지 않으면 사실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풋은 단순히 인풋 레벨인데 여러분들 혹시 기타 지금 잠깐 실험해 볼 수 있나요? 여기 보면 이제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녹색 불이 지금 들어와 있죠? 네네. 들어와 있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빨간 불이 들어올 때 N가 인풋이 적정 레벨에 들어왔다는 걸 인디케이터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은 그걸 보고 하시면 되고요. 네네네. 난 믹스는 당연히 드라이버와 웨소스를 컨트롤하는 거고 이 컨트롤 1, 2는 여러분들이 설정합니다. 그 앱 안에서 설정되고 보통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보통은 뭐 엔벨롭 필터 안에서 네. Q 그러니까 Q값, 프리퀀시값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네네. 어떤 경우엔 LFO 스피드 좀 어려운 말 나오죠. 뭐 LFO 스피드나 혹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능으로 분할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컨트롤 인풋을 누르게 되면 요 Alt 기능이 돼서 요 하얀색 기능으로 넘어가는데요. 네네. 센스와 볼륨 마우스 볼륨을 제어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센스는 여기 들어가는 그 엔벨로프 그러니까 음파 파형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타를 치게 되면 첫 번째 어택부터 사운드가 사라질 때까지 디케이까지 그 그래프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일 거냐를 조절하는 건데 딱히 그렇게 만질 일은 없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현혹하기 위해서 브라우저에서 뭐 재밌는 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 여기 지금 다 떴네요. 네네. 지금 여기 다 떴는데 먼저 팬메스니 톤을 여기서 만들어놨어요.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요거를 부를 때는 딜레이를 한번 같이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딜레이가 없으면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네. 딜레이 없이. 네. 이렇게 들으면 이게 뭐 메신이야 뭐 이러겠지만 사실 팬메스니도 라이브 보면 딜레이와 네. 리버브가 있죠. 네. 네. 이거 혹시 딜레이만 세팅되는 건가요? 지금 저는 딜레이만 세팅해요. 아 그러면은 네. 리버브까지 보태보겠습니다. 네. 와우. 네 지금 딜레이 세팅이 뭐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그냥 일단 쳐본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이건 음 하나만 쳐주시면 됩니다. 네. 뭐 B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잠시만요. 높은 B를 한번 쳐주시죠. 뭐 이거 프로그램이 이제 대해서 네.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보는 바와 같이 막강한 신스 기능도 있고 안에 스텝 시퀀서 기능이 있어서 스텝 시퀀스는 이제 아시죠? 여러분들 드럼 머신 보면 버튼들 나눠져 있잖아요. 거쳐서 정해진 음정대로 비트에 맞게 뛰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하늘만 쳤는데 나오도록 이렇게 그렇죠.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봤는데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일단 표면적으로 봤고요. 일단은 맵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소리를 열어보고 그것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탐구해볼게요. 네. 제가 오시기 전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본인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라이브러리를 먼저 다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네, 이 따봉 많이 붙은 걸로 제가 따봉 좀 받아놨습니다. 네. 여기서 그러면 저도 알고 있는 옥토 필터 펑크라는 프리셋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예, 전원을 켜야겠죠. 예. 자, 요걸 어떻게 만드는지 보려면 이 앱에서 네.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면 몇 가지 화면이 보이는데 쉐어는 요거 내가 만든 거 친구들한테 전파할 때 쉐어 쓰는 거고 네네. 에디트는 에디트 창으로 넘어가는 거고 번을 누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 하드웨어에 직접 저장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네네. 1, 2, 3, 4, 5, 6은 여기 보는 바 여기서 여기 1, 2, 3이에요. 스위치 왼쪽부터 1, 2, 3. 그래서 실제적으로 앱 안 쓰고 빨리빨리 하고 싶을 때 난 이거 맨날 쓸 거야 하는 애들은
이렇게 저장하면 되겠죠. 번으로. 저는 이번에 에디트로 가볼게요. 얘를 어떻게 만들었나.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활성화된 건 진한색이고 비활성화된 건 연한, 회색입니다. 네. 마스터 컨트롤부터 보게 되면 인풋 1 게인이 설정돼 있죠. 인풋 2는 꼽혀 있지 않으니까 0. 마스터 뎁스는 이 전체 이펙터 먹는 양. 그다음에 지금 엔벨롭하고 LFO의 소스는 지금 엔벨롭만 쓸 거니까 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로 되어 있어요. 아웃풋 볼륨이나 뭐 아웃 밸런스는 다 아시는 거죠. 아웃 그다음에 보이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핵심이에요. 자, 보이스 1에서 얘가 뭘 썼나 보면 모노 인풋 1을 썼네요. 네네. 이 모노 인풋은 베이스나 기타 연결된 악기 소스 그 자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써서 여기서 어떻게 봤는지 밑에 보게 되면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거든요. 이 목적지가 지금 필터로만 가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필터를 어떻게 되는지 보죠. 필터에 가보면 보이스 1이 지금 들어오는 게 보여요. 여기 보면 믹서처럼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데스티네이션에 보면 필터에 보면 필터링에 보면 여기 보면 믹서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서 보면 보이스 1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필터를 썼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스 지금 세 개가 켜져 있잖아요. 이거 나머지를 끄고 하나만 들어볼게요. 네.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이스 이거 2번을 1번을 켜고 2번하고 3번을 꺼보겠습니다. 네. 네. 들어볼게요. 예. 자, 그냥 필터를 쓰고 있는 네. 원래 기타 사운드죠. 그러면 모노 인풋이 그러면 그냥 기타 원음을 쓴다면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아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모노포니 피치가 이렇게 안 들어와 있는 이유는 모노포니 피치를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안 쓰고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네. 사인파형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막 너무 저음이죠? 그래서 옥타브를 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2옥타브 위로 올라가 볼게요. 아까 팬메스니 사운드의 비밀이 살짝 보이는 순간이기도 하죠. 사인파형을 썼을 땐 이런 소리가 나고 네. 이번에는 소우파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파. 좀 더 공격적인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파형. 이거는 디스토션에서 만들었는데 속이 빈 하지만 좀 이제 신디사이저에서 많이 듣는 그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옥타브를 내릴 수도 있고요. 옥타브를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 두 개씩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 이 보이스 네 개에다가 원하는 거를 얼마든지 네.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다 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 피치만 알아듣고 있어요. 복수로 치게 되면 지금 씹힐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 되죠? 네. 얘네들은 폴리포닉으로 가면 화음이 됩니다. 네. 요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자의 기능을 조금씩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모노 인풋으로 됐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네. 보이스 1을 추가하면서 뭐가 추가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이스 1을 끄고 2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포닉 피치. 그 다음에 옥타브 하나 아래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필터로 가게 돼 있습니다. 얘도. 네. 그 다음에 끄고 보이스 3번만 들어볼게요. 보이스 3번은 모노포닉 피치이네요. 모노포닉을 두 개나 썼네요. 세팅을 조금 다르게 한 모노포닉을 쓴 거죠. 그러면 이제 보이스를 모두 켜볼게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소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보이스 2와 3의 똑같은 거의 차이는 보이스 2는 필터를 보냈고 보이스 3은 똑같은 세팅인데 네. 필터를 안 거치겠어요. 근데 보이스 2의 데스티네이션을 한번 여기서 바꿔볼게요. 저희가 지금 필터 온리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필터와 디스토션을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필터와 디스토션을 같이 보내게 되면 디스토션의 세팅 영향을 받겠죠. 디스토션을 열어볼게요. 저는 양을 클린 디스토션 믹스를 좀 늘려볼게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디스토션이 아니고 네. 신디사이저의 디스토션인데 여기서 가장 제가 봤을 때 재밌었던 거 하나 볼게요. 샘플 리듀서라는 게 있는데요. 비트크러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그 디지털에서 일부러 샘플레이트를 떨어뜨려서 왜곡된 디스토션을 넣었는데 네. 이게 지금 이펙터로 있어요. 비트크러쉬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한국에는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돈 주고 사지 말고 여기서 이렇게 해볼 수 있죠. 샘플레이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디지털에서. 네. 예. 심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 소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아마 전자락 소리 옛날에 슈퍼마리오 같은 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예, 요렇게 바꿀 수 있고 뭐 디소젠 종류가 많은데 뭐 게이트 퍼즈 같은 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도 나쁘지 않네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그 밖의 기능들도 이제 알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충격적으로 받은 것은 아마 스틱탭 시퀀서 기능이랑 그 다음에 화음 LFO 같은 거 기능일 텐데요. 여기 보면 보이스 2만 또 한번 들어볼게요. 나머지 다 끄고. 네. 좀 지루하시죠? 아닙니다. 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소리가 워낙 재밌어서. 네. 지금 보이스 2만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트레몰로가 0이에요. 네네. 트레몰로를 올리게 되면 지금 뭐가 울렁울렁 그렇죠. 거잖아요. 그럼 이 트레몰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누구냐? 아까부터 우리가 얘기하던 그 녀석 잘나치 할 때 쓰는 로우 프리퀀시 오실레이터가 있는 거죠. LFO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LFO의 파형이 사인파라는 건데 이거는 정말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인파는 여기 보면 우리가 템포를 정해서 이제 네네. 일정한 속도로 보낼 수 있는데 뭐 한 160 정도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르츠를 바꿀 수도 있어요. 우리가 1헤르츠는 1초에 한 번이죠. 그럼 1초에 한 번씩 울렁울렁 있는 거예요. 그러면 2헤르츠면 1초에 두 번이니까 그렇죠. 12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우리 일단 템포를 넣어볼게요. 한180 넣고 비트를 지금 쿼터로 넣었으니까 4분음표잖아요. 네. 4분음표로 예, 잘 나오죠. 근데 이게 미디 클락을 키게 되면요 외부 미디 장비 컴퓨터 심지어 컴퓨터 연결하면 컴퓨터에 비트를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녹음할 때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미디 클락은 재밌는 게 뭐냐면 소스 오디오를 지배하는 허브란 두뇌 같은 녀석 있잖아요. 네. 그 녀석이 컴퓨터 연결돼 있으면 다섯 개 최대 한꺼번에 한꺼번에 다 딜레이까지 다 몽땅 다 트레몰로도 뭐든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별도로 까는 프로그램은 없어도 돼요. 그냥 네네. 자동 인식됩니다. 그래서 지금 엔벨롭을 지금 뭐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사인파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샘플 앤 홀드 뭐 이상한 거 해볼게요. 그림부터 이상하잖아요. 네. 조금 세게 쳐주실래요? 이게 LFO라서 한 음 치고 기다려봐야 돼. 한 음 치고 예, 요렇게 좀 흔들죠. 샘플 앤 홀드는 요런 방식으로 이제 비트를 흔드는 거고 플럭은 한 번씩 쳤다 사라질 겁니다. 바로 똥.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파형, 사인파 이런 걸 태우고 아까 전에 봤다시피 여기서 이제 트레몰로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한번 쳐볼까요? 네. 줄이면 적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 하나 위에 있는 게 프로세서 팬이라는 게 궁금하실 거예요. 이 프로세서 팬을 움직이게 되면 뭐냐면 프로세서 팬이 움직이면 지금 끝까지 오른쪽으로 네네. 움직였죠. 그러면 다 보이스 이쪽에 레벨이 올라가죠. 이렇게 이게 저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병렬로 돼 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걔네들을 어느 쪽으로 보낼 건지 팬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디스토션 2개 필터도 두 개니까 네네. 50대 50, 100이, 아까 257이니까 100 가운데 놓는 숫자에다 놓게 되면 필터를 두 개를 병렬로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 믹서에서도 지금 보이스 1이 아웃풋 1로만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믹서 2에다가 보이스 2만 나가게 따로 하면 아웃풋 두 개가 서로 다른 보이스로 나갈 거예요. 네네. 뭐 그런 식에 대한 패닝을 나눠주는 게 프로세서예요. 어려운 말로 돼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얘네들을 다 키고 지금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요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알아봤는데 스텝 시퀀서 기능을 알아보려면 한번 스텝 시퀀서가 이미 들어가 있는 애로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재밌죠? 자, 보는 바가 저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녀석들은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보이스들이 이제 열어보게 되면 모드에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설정이 인터벌 스텝 시퀀서 2로 가라 나와 있죠. 스텝 시퀀서 2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보이스 2도 얘는 스텝 시퀀서 1로 갈 거네. 그러면 얘는 시퀀서 두 개를 다 쓰는 거예요. 1, 2를 그쵸? 같이 쓰는 건데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스텝 시퀀서를 정해주면 아래 스텝 시퀀서 1, 2가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밸류들이 있잖아요. 그럼 0은 기본 연주단대에서 움직이지 마라. 그 다음에 12는 12개 음이 올라가니까 옥타브 위로 튀겠죠. 그럼 가운데 7은 완전 5도 위로 튀는 거.
24는 2옥타브 위로 튀는 거 이런 식으로 열, 밸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A스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16스텝까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인터넷에 크레이지 트레인을 하는 마치면 나다다다 아 가능하겠네요. 이거 하는 마치면 되는 거예요. 연주가 원래 날로 먹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길지 않게 지금 설명드렸는데 나머지 부가 기능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는 바 같이 이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피치 디텍터가 있는데 이건 오디오 인풋에 들어간 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지금 보니까 로우 노트는 5연 베이스 경우에 설정이 돼 있네요. 로우 B 5연 스트링부터 E6 이거는 기타로 베이스로 치면 6연 스트링 네. 하이 C까지 연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타라면 뭐 어딜까요? E1이겠죠? E1 이건 4연 기타니까 그럼 E2가 기타군요. 네. 기타 6연 기타 아니 저기 로우 노트 여기서부터 그냥 24플랫 아낀가요? 뭐 대충 그렇다고 보고 22 그럼 여기 네. D6가 22플랫이네요. 네. 이렇게 놓으면 이 기타 셋업에 맞는 지금 트래킹을 하겠다라고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고 모드에서 패스트 트래킹은 지금 퀄리티와 상관없이 얘가 최선의 빠른 트래킹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밑에 하이 어큐리티 트래킹은 조금 느리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뽑아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냥 무조건 패스트 트래킹 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하모니랑 이런 부분들은 제가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한 음을 쳤을 때 코드가 나오게 하는 기능인데 스텝 시퀀서 기능에 비해서 그렇게 활용도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메이저만 메이저 마이너 마이너 한 그렇죠. 번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렇게 치는 일은 없을 텐데 일부러 좀 섞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재밌게 하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라우팅 옵션하고 어사인은 뭐 인풋 아웃풋 설정이죠. 이건 뭐 다른 이펙터들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터널 컨트롤 그 다음에 노브 어사인먼트는 이제 여기 노브들이 있잖아요. 네. 이 노브들이 컨트롤 인풋 1, 2가 뭘 할 건지랑 그 다음에 그것을 외부 매핑 핫핸드나 익스프레션으로 네네. 컨트롤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열어서. 근데 지금 그런 장비가 없으니까 이것도 역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버즈비 밑에 댓글 딱 달아주시면 전문가들께서 모두 답변해 주시리라고 믿겠습니다. 요렇게만 설명해도 이미 충분히 된 것 같아서 저는 여기서 이제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도 다른 네.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 이전에 뉴로 앱에 비해서 이번 C4 뉴로 앱을 보면서 이 레이아웃들도 그렇고 굉장히 정리가 많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전에 확실히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면서 저희가 처음에 네미시스를 다뤘을 때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은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제가 앱을 다운받고 라이브러리에다가 이제 프리셋들을 저장을 하면서 봤더니 굉장히 직관적여지고 아니 이제 보기 편하게 또 예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정리가 많이 됐더라고요. 초반에 앱은 제가 봤을 때도 아직은 좀 발전할 구석이 좀 여러 개 있구나 좀 불편한 구석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아이디로 들어가서 여기다가 제가 해놓으면 컴퓨터에도 제 아이디로 들어가면 똑같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에 올려서 친구들한테 전파하기도 쉽고 네. 이거 레슨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뭐 학생들이 선생님 그 프리셋 좀 하면 보내주고 클라우드가 네. 받아라 내 이름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좀 편리해진 세상에 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 오디오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브랜드들을 항상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데 소스 오디오의 이제 개발진들 같은 경우도 약간 뭐랄까 이 천재이면서 약간 도라이 기운이 있어요. 너드라고 하거나 오타쿠라고 네, 그렇죠.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느 한계를 두고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네. 이 이펙터를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가보자라고 달려드는 느낌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그런 느낌 분명히 있었고 특히나 이 C4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강창용 대표님이 안 오셨으면 이 얘를 어떻게 리뷰를 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고 방대한 네. 기능을 갖고 있는 이펙터였다. 이거 한 편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놀다 보면 시간 가시는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래서 제가 응원하러 오겠습니다라고 한 게 도와드리러 가겠으면 한 게 이게 다른 이펙터들처럼 이거 없이도 쓸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이거 없으면 얘는 사실은 약간 바보가 돼버려요. 이것만 갖고는 기능 별거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쵸. 반드시 앱을 써야 되는 상황의 이펙터라서 약간 초급자분들이 보시기엔 약간 응? 이렇게 되는 항상 소스 오디오의 이펙터가 영상이 올라면 댓글들이 그렇게 달려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야
니네 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기능을 다 소개도 못 시켜줘. 100분의 1도 못 했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쓰기엔 너무 어려운 이펙터다. 이렇게 심지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공부까지 해야 돼? 뭐 이렇게 반응하는 분은 계시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이미 이 소스오디오의 이 기능들을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80, 90%를 사용하면서 필드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죠. 아, 존메이어도 잘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청용 대표님을 모시고, 기능적인 부분들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네. 진행을 해봤어요. 뭐 심지어 저희 아버지랑 또 조남이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전에도 저희가 그 A3 스톤박스의 사장님을 모시고 진행을 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게스트들이 오시면은 분위기도 한번 환기가 되고 맞아요. 저희한테도 조금 좋은 영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네, 분명히 잘하는 부분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전문적으로 한번 싹 훑고 가주시잖아요. 어쨌든 뭐가 다르냐면 공식 수입처의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리 리뷰를 해도 그 공식 그 수입 업체보다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반면에 있는 거고 예전에 A3 사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개발자한테 제일 잘 알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함이 확실히 저희랑 좀 그 차이가 있었죠. 예,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C4 같은 경우에 한편 분량으로 촬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기능도 워낙 방대하고 저희가 이번 시간에 기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사운드를 많이 못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더 촬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더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네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